쭉 짜주시고 톡톡톡톡 두드리고 건성용, 지성용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텐텐 피부과 전문의 김만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리 ASMR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저는 요새 유튜브에 다양한 관리 말고도 두피 스파 ASMR에 좀 빠져 있어요. 보다 보면은 따뜻한 스팀 같은 걸로 찜질도 해주고 괄사랑 손가락 같은 걸로 이제 시원하게 마사지도 해주고 해서 보면은 뭔가 저도 되게 개운하고 뭔가 솔직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두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한 상태다 그럼 가끔씩 기분 내러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제 건조하고 가렵고 빨갛고 이런데 또 각질도 일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깨끗이 하기 위해서 뭐 스파를 받으러 가야겠다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권고드리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런 거를 하면은 두피가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물리적인 자극 같은 게 더 컨디션을 만성화시키고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러면 두피가 너무 건조하고 각질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제가 오늘 그 관리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두피 관리법인데요. 비듬은 쉽게 말해서 바로 각질이에요. 피부에도 건조하거나 뭔가 습진이 있거나 그럴 때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즉 비듬 성분은 피부에서 탈락된 각질들이 있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 많이 제거가 돼요. 특히 심한 분들이 있죠. 특히나 요새 겨울철은 어두운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오후가 됐을 때 뭐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변해 있고 나는 분명히 머리를 깨끗하게 감아 맞는데 남들은 머리 안 감았냐 놀리고 그쵸? 근데 이런 비듬의 원인은 물론 뭐 머리를 정말 안 감으면은 심해질 수는 있는데 꼭 위생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크게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피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기름져도 생길 수가 있어요. 두피가 지성인 분들은 이제 피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안에 이렇게 떡져 있는 것처럼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하얗게 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건조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겨울에 막 트고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피도 많이 건조하면은 굉장히 마른 땅처럼 변하고 그런 데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인데요. 두피에도 지루피부염이라거나 아니면 건선이나 다양한 습진 같은 게 생기면은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미생물입니다. 특히나 두피처럼 피지샘이 많은 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동물이나 그런 데서 곰팡이균이 옮아와서 그럴 경우에도 이제 각질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비듬이 일어나면은 아 뭔가 깨끗하지가 않나 생각을 해서 머리 감을 때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없애려고 벅벅벅벅 긁어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리적으로 마찰을 줘서 벗겨내고 자극을 주면은 오히려 그건 더 심해지고 일종의 악순환처럼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머리를 감으실 때도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로 감으시고 그리고 거품도 많이 내서 손가락 손톱 말고 손가락 끝으로 살살 마사지하듯이 물로 살살살살 감아내시는 게 좋은데 시간도 한 3분에서 5분 이내로 너무 길지 않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피도 피부다 라는 건데요.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관리법으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피 보습제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떡지면 어떡하냐, 바르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두피가 기름진 분들 말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건조해서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빨갛고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와봤어요. 두피용으로 나온 보습제 제품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로이드 루틸 모이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이고 MD 제품이어서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요. 성분을 보시면 달맞이꽃 종자유랑 글리세린, 판테놀,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또 징크라는 항염작용도 하고 균도 억제해주고 피지도 잡아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열어서 보면은 꼭지가 길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바르기가 쉬운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런 가르마를 따라서 한번 쭉 짜주시고 톡톡톡톡 두드리고 이렇게 두피가 마르고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연고도 같이 처방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두피에 이런 연고를 바르기 전에 먼저 이런 보습제를 쭉 발라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처방받은 염증이 심한 곳이라면 스테로이드라거나 뾰루지가 있는 데는 항생제용 그렇게 바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샴푸는 약재가 들어있는 약용 샴푸가 있어요. 먼저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이 들어있는 샴푸인데요. 여기에는 니조랄, 나조렉, 케이프록스액, 토피록스액 등등이 있고 샴푸 제형이긴 하지만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도 어루러기 같은 감염증이 있을 때 샤워 겔처럼 머리부터 이제 몸까지도 씻어내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사용법은 두피를 물로 적신 다음에 약 성분이 잘 섞이도록 이제 흔들어 주시고 일정량을 덜어서 두피에 잘 골고루 바른 다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시면 되거든요. 또 다른 거는 스테로이드 샴푸인데요. 클로벡스나 듀오벡스 같은 제품들이 있고 두피에 염증이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테로이드의 도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샴푸들은 바르고 일정 시간 있다가 씻어내는 거다 보니까 두피에 바르는 물약보다 좀 더 덜 부담스러워하고 사용에 있어서도 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진균 샴푸, 그거랑 스테로이드 샴푸를 번갈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성적으로 염증을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샴푸인데요. 두피 샴푸도 우리가 얼굴 보습제처럼 가급적이면은 뭐든지 최소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극이 덜하긴 해요. 냄새를 내는 향료라던가 뭐 계면활성제 같은 것도 순한 게 가급적이면 좋고 보존제 같은 첨가제들도 적은 게 좋아요. 민감성 두피용으로는 최소로 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좀 기능성 물질들이 첨가된 것들이 있거든요. 시중에 파는 것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대표적인 게 헤드앤숄더 제품인데 피록톤 올라민이라는 진균 억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산성의 샴푸이고 또 프로페셔널 라인이라고 해서 그 피록톤 올라민이 한 60% 정도 더 함유가 되어 있는 비듬 샴푸도 있어요. 이 외에도 징크 피리치온이나 셀레니움 설파이드, 살리실릭 애시드 성분들은 항균, 항염증 작용을 하고 과도한 각질을 탈락시켜주는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을 함유한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비듬 샴푸에는 멘톨이나 페퍼민트처럼 두피를 화하고 시원하게 하는 성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함유량이 높으면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원한 것만 찾는 것은 좋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샴푸를 처방해 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첨가물들, 향료나 보존제, 계면활성제 이런 게 최소로 들어있는 거는 기본이고 또 약산성의 클렌저들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제로이드 루트1 마일드 샴푸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루트1 모이스처라이저랑 같은 라인이고요. 성분을 보시면은 판테놀이랑 마데카조사이드 같은 재생 그리고 진정 성분도 들어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제로이드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에스트라 제품인데요. 이제 이건 크게 두 가지 라인이 있거든요. 뭐 하나는 이제 민감성 두피를 위한 샴푸 또 하나는 세보 샴푸 이렇게 있어요. 지성 두피용이에요. 민감성부터 성분을 보시면은 또 아까 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뭐 세라마이드, 마데카조사이드 성분이 들어있고 또 카프릴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식물 유래의 굉장히 순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 세보 샴푸는 이제 민감성이랑 거의 비슷한데 클린바졸이라는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피지를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세정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 생각에 이건 좀 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두피가 붉고 민감하고 그런 상태다면 이거보다는 이제 민감성 라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성이면은 이제 이것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민감성이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듀크레이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것도 에스티라랑 마찬가지로 건성용, 지성용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이제 건성용은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이랑 각질을 정리해주는 글리콜릭 애시드 이런 성분이 있고 지성용은 건성이랑 비슷한데 피록톨 올라민이라는 균 억제하는 거랑 또 이거는 약간 이 회사 특유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사발팔 열매 추출물이랑 귀사볼롤 같이 염증이랑 피지 분비를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건성이랑 지성 라인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도 내 두피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종류를 같이 쓰셔도 돼요. 그래서 주 2-3회는 지성 샴푸 그리고 나머지는 민감성 샴푸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정수리 냄새도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이 냄새가 왜 나냐 그것도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땀이랑 피지 각질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2차적으로 뭔가 균도 늘어나고 하면은 냄새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냄새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것저것 헤어 제품도 쓰다 보면은 그런 게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고 두피에 남아 있어서 더 나중에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이 들 때는 혹시 내 두피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전문가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샴푸는 가급적이면 피지랑 이런 각질을 잘 제거해주는 지성용 라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냄새를 잡아주는 향료도 있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피 비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피도 얼굴 피부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